생각보다 지금 많이 숙소에 몰려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한 번 더 큰 악재가 좀 남아있어요. 돈게임을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도 정치 관련 영상입니다. 네, 욕을 또 많이 먹겠네요. 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네. 좀 언행에 있어서 논란도 많고 이슈도 많아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역전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11월 한 중순 기준으로 해서 역전을 했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의 운기가 좀 어떻게 이어질지. 아마 제가 저번 4주 대결 할 때 10월 달 초에 할 때 11월 달에 아마 이게 좀 엎어질 거다라고 이제 아마 예언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양력 한 11월, 12월쯤 되면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한번은 조금 추월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를 한번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된다. 지금 생각보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그런 운기가 좀 더 강하고 깊게 들어와 있는 형태예요. 제가 볼 때는 뭔가 비등비등하게 가면서 조금 앞지른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한참 한 발 정도는 좀 늦춰지는 페이스가 아닌가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비자의 입장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운기의 역할인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수세에 몰려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뭔가 한번 뒤집을 만한 카드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큰 악재가 좀 남아있어요. 요번에 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영부영 좀 넘어가는 사건이라 치더라도 연말에 뭔가 큰 게이트, 정치 이슈, 뭐 개인적인 뭐 사생활 것들이 한 번 더 크게 증거라든지 주변 사람들 뭔가 정황이 나오게 되면서 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큰 운기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체적으로 좀 어려운 수가 합쳐져가지고 이게 내년에 대선에 생각보다 꽤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운기가 점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요 운기가 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 뭔가 한번 딱 뒤집을 만한 카드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참모진 분들하고 뭔가 전략 전술을 좀 짜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재명 후보가 언제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좀 역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대로라면은 원래 이제 저번에 리뷰를 할 때만 해도 11월 달에 한번 없고 12월 달에 다시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내년 초는 돼야 되잖아요. 올해 최소한 연말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때쯤에 대한 반격할 수 있을 만한 운기가 생기니까 올해 너무 연말에 조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생각보다 큰 소득 없이 실이 더 많아지는 형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올해 연말은 좀 경거망동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도령이 매주 화, 수, 목, 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러면 이 대선 후보 레이스의 좀 전체적인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아마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윤석열 대선 후보의 강한 운기로 내려가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처져 있는 형태로 갈 거고요. 내년에 된다 하면은 내년 한 2월, 1월 요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딪힘이 있을 거라 사료가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요. 사실상 누가 됐든 압승으로 가는 형태지 비등비등하게는 안 갈 거예요. 투표 결과가 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윤석열 대선 후보든 이재명 대선 후보든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아마 그 결판을 2월 말이라든지 3월 초, 그냥 아무튼 투표 전 한 2, 3주 전에 큰 부딪힘이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실적으로 이제 지금 힘을 아껴놓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서로 잽을 한 번씩 날리면서 좀 간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 게임은 그때 딱 일어납니다. 잠깐만! 한일도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자, 오늘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마지막 연말 대선 레이스에 있어서 운기를 좀 짚어보았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을 조금 앞지른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생각보다 좀 많이 처져 있는 상태고. 하지만 그것도 또 엎어야 되는 운기를 좀 다 기다렸다가 힘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좀 카드를 꺼내야 되는 타이밍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올해 연말을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사려가 됩니다. 자, 한해두령은 또 다음 영상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